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네, 오늘은, 아, 며칠이냐면요. 며칠. What day is it? 아, it's September 19th and Monday. 오늘은 9월 1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How was your day, as always?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일단 갔다 왔죠. 학교 갔다 와서 수업은 없었는데, 이제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과외하고 한다고, 아, 갔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또 그 좀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하고 좀 약간 피곤하게 이렇게 야무지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Yeah, I went to school to do a lot of stuff and you know also meet some of my friends. Then just I went back home just right before. 좀 전에 바로 집에 와갖고 이제 어설프게 씻지도 않고 이렇게 깨재재한 얼굴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아, 먼저 오늘은 자축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네이버 그 오픈캐스트 이제 메인에 이제 노출이 돼 갖고 아 되게 방문자가 오늘은 되게 많네요. 투데이가 지금 강의 찍고 있을 때 한 6천 한 170여 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야무지게 이렇게 확답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표현 짤막하게 배워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뭐였냐면요. 아, 내 코가 석자래요구만. 내 코가 석자대 정도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한번 수백개 되면 어떻게 됐죠? 그죠? I have my own fish to fry. Well, I have my own fish to fry. I have my own fish to fry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따갈라 보면은 I have my own fish. 나는 내 소유의 물고기가 있다. To fry. 굽어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굽어야 될 물고기가 있단 말인데 지금 누군가 아 이것 좀 해줘서 했을 때 아 미안해. 내 지금 고기 구워야 돼 갖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많다. Busy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I can help you out. So 내 코가 석자대이랑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제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약간 이제 정해진 이디엄적인 표현이니까 이런 건 그냥 외워서 그냥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That was the expression we learned just right before the class. Right before the class.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고요. 오늘 표현도 정말 야무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딱 이게 뭐냐면요. 아, 딱히 이런 내가 뭐라 말하긴 그러네요. 딱히 내가 이런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아우 내가 딱히 뭐라고 이래 꼬집어 말할 순 없어. 근데 좀 별로 안 좋긴 하다. 나 이 정도 표현. 다시 내가 딱히 뭐라 꼬집어서 말하기 좀 그래. 내가 딱히 뭐라 이래 꼬집어서 말하기 뭐하겠는데 좀 안 좋다. 별로인 것 같아. 정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한번 수뱉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라 볼 텐데요. 영어를 한번 수뱉어 보면요. 이것도 이제 짧은 두 문장이 붙은 거예요. I can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I can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Well, I can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A little bit slowly. 좀만 더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보면요. I can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I can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정도 표현이 한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따갈라 볼게요. 이게 왜, 아, 딱 꼬집어서 뭐라 말하긴 좀 그런데, 나 그거 안 좋아해. 정도 표현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첫 부분에 I can pinpoint it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I can 해서 I can이랑 I can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I can 하게 되면은 cannot을 이제 우리가 할 때 I can't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I can 이 can 자체 앞에 주어보다 강세를 좀 더 넣어주시면은 I can 하게 되면은 이게 I can't로 이제 원어민들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고 우리가 한번 배워왔었죠. 그래서 I can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가 없냐면요. pinpoint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pinpoint it이에요. 그래서 pinpoint p-i-n-p-o-i-n-t 정도의 동사가 있는데요. 얘가 뜻이 동사로 되면 어떻게 뜻이냐면은 뭔가 따위를 딱 꼬집어 지적하다 꼬집어 딱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다 딱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pin 맞는 pin 딱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외우시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pinpoint 그 옆 포인트에 딱 이렇게 꽂을 만한 그 핀이니까 핀포인트 하게 되면은 아 딱 꼬집어 말하다 정도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핀포인트라면 그것을 꼬집어 말하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can pinpoint it.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딱 이제 이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I can pinpoint, 아유, I can pinpoint 하게 되면은 아 내가 뭐 딱히 뭐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잉. 딱히 내가 꼬집어 말할 수가 없네 정도의 표현인 거예요. But, 하지만 아 그냥 안 좋아. 나 그거 안 좋아한다, 나 그거.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이거든요, 여러분. I don't like it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되는 경우가 I don't like it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I don't like it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따라해 보세요. I don't like it. 다시 I don't like it. 두 번째 경우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저는 이번에 I don't like it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don't에서 그러니까 D 사운드잖아요. 우리말로 말로 D 사운드인데 이 D 사운드가 이제 미국식 발음일 경우, 액센트일 경우에 리얼처럼 발음이 돼서 I don't like it. Do you like it? Well, I don't like it. Do you like it? Well,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이 정도로도 연음이 된다는 거 꼭 잡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I can't pinpoint it. 아, 내가 딱히를 꼬집어 말할 수가 없네. But I don't like it. 근데 별로 나 그거 안 좋다. 별로 안 좋아해. 정도의 표현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구조보랑 이제 파악이 되시죠? 이 느낌 그대로 제가 덩그리 잘라서 잘 해볼게 있긴 해?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턴으로 as always, speed it out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Hope all of you guys are ready right now. And then, let's begin. 아, 내가 딱히 뭐라 말하기가 좀 그렇다잉. 딱히 뭐라고 내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 I can't pinpoint it. 근데 별로 그거 안 좋아한다. But I don't like it. 야, 내가 그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아유, 까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I can't pinpoint it. 근데 나 그거 안 좋아한다. But I don't like it. One last time, keep focusing on it. 아, 내가 그 딱 꼬집어 내가 말할 수가 없네. 아유, 미안하이데. 내가 딱 그 꼬집어 말할 수가 없네요. 아유,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 못하겠어.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야. I can't pinpoint it. 근데, but, 나 그거 안 좋아해. I don't like it.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그러면서 막, hey, what do you think of this? What do you think of this? 야, 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노? Well,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다시 한번. Hey, what do you think? 예를 들어서. Hey, what do you think of this? 야, 이 옷 이거 어땠노? 개한다. 딱 했을 때. I can't pinpoint it. 딱히 내가 꼬집어서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but, I don't like it. 나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해 가시죠?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딱 하게 되면은, Hey, what do you think of this? 니 이거 왜 했어? What do you think of this예요? 근데 이 빨리 내면은 Hey, what do you think of this?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this? 어디 생각하나? Well, I can't pinpoint it. 내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겠는데 But I don't like it. 별로다. 정도의 표현 이렇게 써먹는다는 거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제가 덩어리 짜드리기 전에 여러분 턴을 한번 딱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할 때 I can't pinpoint it 이 발음도 pinpoint이신데 pinpoint 이렇게 이름 된다는 것도 잡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야무지게 잡아가시고 Are you guys ready? 준비되셨죠? 한번 가볼게요. 야무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내가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네. 아유. 근데 이따 아이가 난 별로 그거 안 좋아한다. 아, 미안하게 내가 그거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네요. 자, 이러고 계세요. 근데 있잖니껴. 아유, 그, 뭐, 너 별로 그거 안 좋아하니? One last time, everyone. 아유, 내가 그거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데, 야, 미안하게. 근데 있다, 이겨. 근데 아닌겨. 아유, 그 별로 있다.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니? 자, 잘했습니다. You guys did a great job as always. 그, 자, 정리해보면요. Let's wrap it up. 아유, 내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좀 그립니다. 내가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겠니다. I can't pinpoint it. 근데 이따 인겨. 아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지. But I don't like it.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죠? Remember the skill we learned? 제가 말씀드린 거. Hey, what do you think of this? 니 이거 왜 생각하노? Well,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야, 딱히 고주 말할 수 없는데, 그 별로 내 스타일 아니다. That's not my style. 정도로도 간단히 스킬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이렇게 간단히 배워봤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알고 계시죠? You guys already know what you guys have to do after the class. 수업 뒤에 꼭 이렇게 뒤로 가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창 종료하시지 마시고, 지금 배운 표현 반드시 10번 이상은 입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뱉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고, 뱉어보신 다음에,
저 뱉었어요 대건씨하고 꼭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저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흐뭇한 촉진제가 되는 거니까는 꼭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이지만은 지금까지 꾸준히 따라오셨으면 정말 많은 양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요 많은 양 일상생활에서 또 몇 번씩 써보시게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희열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이기 이전에 영어는 항상 언어이니까는 꼭 이렇게 저랑 같이 재밌게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진짜 오픈 게스트 메인에, 네이버 메인에 노출된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야무지게 저와 같이 영어공부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도 강의 찍기 전에 되게 많이 피곤했거든요. 진짜 막 몸 스케줄이래. 컨디션도 영 아니고 해서 오늘 하루만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건너뛸까 정도였는데 또 막상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찍게 되니까 이렇게 또 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강의를 찍게 되면서 좀 더 활기차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좀 진짜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그리고 이제 뭐 응원이라고 하죠. 뭐 별거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응원 덕후 한 개씩만 더 남겨주시고 공감 버튼 같은 게 야무지게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대건의 문장 한번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I can't pinpoint it, but I don't like it. 이 표현 꼭 잡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일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